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로 시작합니다. as 가능한 한 자주. 자, he는 그가 할 수 있는. 자, after his class was over. 자, 그러면 그의 수업이 over 끝나다. 자, 끝난 후에. 자, 그의 his work가 또 주어죠. 첫 번째는 his classes가 주어. 그 다음 동사로 썼고요. 그 다음 his work 또 주어. 자, at puts까지. puts라는 거는 뭐 일단 뭐 다니는 회사겠죠. 자, 회사 일이 was done, be done, 완료된 후에. 까지가 다 삽입절이죠. 자, 이제 본 주어는 그는. 자, returned to. 돌아갔어요, 대학에. 자, sometimes, 가끔씩, in the evening, 저녁에. 자, he. 그는. 자, wandered. wandered에서는 걸어 다녔다. 자, 걸어 다녔는데, in long open quad range. quad angle 하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대학 안뜰. 저, 안 들어갈 것 같았어요. 대학 안뜰을. 건물로 둘러싸인 안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mong the couple. 커플들 사이에. 자, who는 이 커플들이죠. 이 커플들은 strolled도 여기서는 산책. 자, 산책하고 있었는데 together 함께. 자, murmuring 하면은 주절거리다. 어이, 주절거리다죠.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웅성이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웅성이면서. 자, 그다음 softly가 웅성이다 수식해 주는 부사죠. 자, though는 비록 그가 알지 못했지만. 자, not 부정어니까 any 썼어요. any of them.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나왔던 커플들이겠죠. 커플들을. 그 다음 또 do로 시작했죠. 똑같이 여기 do로 시작하고 있어. do 시작했죠. 비록 그가 did not speak, 말하지 않았지만. 또 똑같이 여기서 커플들에게. 자, 그는 느꼈는데 kinship. kinship은 여기서는 친밀감. 친밀감을 느꼈다. 친밀방이라고. 친밀감이라고 해야 되네. 자, with them 커플들과 함께. 자, 가끔씩. 자, 그는 서 있었는데 in the center, 중심이죠. 저 of the quadrangle. 그러면은 다시 대학 안 뜨래. 자, looking 하는 대상은 누가 보는 거냐면 아까 그가 보다의 현재 완료의 능동의 뜻이요. 아, 현재 분사의. 자,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으로 이 사람이 he가 보면서. 그래서 능동의 ing로 썼습니다. 자, F5. 다섯 개의 커다란 기둥. 기둥을 보면서 in front of는 앞이죠. 저 뭐냐면 in front of Jess Hall. Jess라는 뭐 강당이겠죠. 강당에. 자, that thrust upward. 대시 말하는 것은 컬럼즈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기둥들은 thrust. 원래 들이밀다 뜻인데 여기서는 솟아올랐다. 솟아올라 있는. 자, upward는 위로. into the night. 속으로. 저녁인가 봐요. 지금 약간 어두워졌는 것 같은.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night. 자, out of the cool grass. out of가 여기서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from의 뜻으로 쓰였죠. 자, out of는 보통 그냥 밖으로 뜻으로도 잘 쓰이고요. 밖으로 기어 나오다, 튀어 나오다 할 때. 두 번째 어디로 붙어 나오다의 from의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자, 여기서는 cool grass는 뭐 시원한, 멋진 잔디로부터, 잔디의 밑에가 박혀 있는 거죠. 자, 그는 had learned. 그래서 대과거 시제 주의하시고, 이전에 뭐 배웠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that these columns, 이런 기둥들이 were the remain. 자, remain은 여기서는 잔해. 우와, 안 들어갈 수 알았다, 그것도. 자, 잔해 혹은 유물이라는 뜻이죠. 자, 잔해였는데 저부 original main building. 자, 원래. 자, 그러면 main building에. 저부 university, 대학에. 자, 그 다음 destroyed 과거분사 쓴거 여기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destroyed가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메인 빌딩 수식해준다고 보셔도 되죠. 여기서는 remain 수식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파괴되어진. 그래서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자, by fire,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 나서 부서진 거에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grace는 회색과 은색. 자, 회색과 은색으로 된. 자, in the moonlight. 자, 그러면 달빛.
자, 달빛에. 그 다음 배열은 헐거벗은 순수한. 지금 좀 시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달빛 속에서 은색, 그러니까 회색빛 은색이면서 밝고 벌거벗었으면서 순수한. 자, 대의가 말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던 기둥들이겠죠. 자, 이 기둥들은 자, seem to는 뭐뭐인 듯했다. 자, 그에게 자, to represent 하는 듯했어요. 그러면은 대변, 대면 아니고 대변하는 것 같았다. 자, the way of life를. 자, 삶의 방식이죠, 여기서는. 자, that he had embraced. 자, 그가 수용해왔던. 자, 여기서도 시제 주의하셔도요. 자, had embraced. 지금 had pp가 좀 나왔죠, 여기에. 앞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대과거 had pp를 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had pp 썼다는 거. 그가 이전부터 수용해왔던. 과거보다 이전 과거 사실이니까. 자, as a temple representer God. as는 뭐뭐처럼의 뜻이겠죠. 자, 처럼인데, 자, temple. temple은 사원. 자, 사원들이 대변. 또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오, 더 들어갔어, 이번엔. 신. 자, 하면 사원들이 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 기둥들을 보면서 자기는 삶의 방식을 그동안 가져왔던, 수용해왔던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필자가. 자,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아까 철학적인 표현으로 꼬아놨지만 분위기 문제는 굉장히 뭐 평이합니다. 그래서 quiet, 조용하고 peaceful, 평화로운.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림이 약간 좀 대학 풍경이긴 하지만 건물 사이로 둘러싸인 이렇게 네모난 지역을 아까 나왔던 단어고. 자, 우리 이 소재는 루이시전단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대학 캠퍼스 안뜰 산책.